짠. 자, 배우는데 팔려고. 안녕하십니까. 네. 4번, 넌 4번. 자, 오채입니다. 오채. 됐어. 와. 오늘 1월 1일인데요. 새죠. 가고. 엄청난 그 일로 더. 짧게, 짧게. 아, 그러니까 자꾸 그러잖아. 한민족이 태어난 곳, 이곳. 바이칼에서 신년 1월 1일입니다. 1919년 이 멋진 한 해를 갖다 길이길이 확실하게 우리한테 모든 금년 하나는 우리의 것이다. 안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것입니다. 야, 이상입니다. 네, 네. 자, 네, 감사합니다. 해피 뉴 이어. 그대는 누구? I'm 코리아 김철훈. 땡큐. 아, 3대 1번. 분석을 못하겠어. 네, 반갑습니다. 한국의 태양과 바이칼의 태양은 같습니다. 곧 먼 것 같지 않, 먼 곳이지만 먼 것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건강하게 또 오늘 만나신 여러분들하고 귀국할 때까지 즐겁게 놀다 가겠습니다. 그대는 누구? 아, 김진국입니다. 오케이. 자, 그대는 또 누구? 짠! 오케이. 안녕하세요. 저 안 보이시죠? 저는 나정님입니다. 오늘 이렇게 행복하게 또 이렇게 바이칼에서 이런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제가 그동안 되게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새해에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아서 다음엔 더 멋진 여행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땡큐.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대는? 난 몽구 사람입니다. 몽구 사람. 네네네. 나 러시아. 나 러시아. Happy New Year. 신지디 민토리. 오치리.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 이름은 오치레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내 이름은 오치레입니다. 오케이. 땡큐. 네. 자, 페루디나 노고드. 아, приехали мы в ресторанку на Байкал. Сегодня очень хорошая погода, солнце светит. Перудина. А, Нового года очень замечательный день. И мы очень хорошо проводим время. И всем вам счастливого отдыха. С Новым годом. 망가지고 나서 아, 예, 러시아 말로 해가지고 예, 제가 러시아 말이 짧고 가지고 예, 나중에 통역 넣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 이렇게 방송에 출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가이드 박경룡이고요. 예.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아름다우신 잠깐만요. 우리 신 대표님. 네. 우리 신 대표님의 새해 인사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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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뱃돈 여기 있어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고요. 최고의 담수 바이칼호수에서 지금 저희들은 새해 1월 1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 새해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진 대표님 박수. 그리고 저희 배가 왔어요. 배를 타러 이동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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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배를 지금 타려고 합니다. 바이칼호수에서 처음 겨울 투어죠. 배를 타는 것은 저희가 처음입니다. 흔들어줬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KBS.
미디엄. 어, 조심. 깜짝 놀라가지고. 뺏겼죠. 어우, 딸려가. 큰일 나. 자유일정을 드릴까요? 자유일정. 뭐 있어요, 자유일정이라지. 호텔에서 쉬실 분은 호텔에서 내려드리고, 또 이제 저쪽으로 또, 이제 한 10여 킬로, 저, 리스비앙카, 그, 지금 나무 지역을 보니까요, 9월, 10월은 완전 그 단풍의 그런 아름다운 길이고, 또 여름에는 이제 초록이 깃든 그 나무 숲속 그런 길이 리스비앙카 길인데. 그럼 가죠. 이게 저희가 한 그러면 왕복 한 10km 정도 나가서 또 10km 정도 돌아오는 그 리스비앙카. 네. 세계 3대 아름다운 그 도로 중에 하나라고 또 이게 말을 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야죠. 만든 도로인데요. 저희가 내일 또 새벽에 나가잖아요. 네. 6시에 출발이니까 또 꿈꾸면서 못 보고 왔습니다. 네. 예, 아름다운 액기스로 한 10km 네. 보고 그 다음에 호텔로 체크인 하시는 것으로. 아, 네, 우리 가이드님을 네. 위해서 큰 박수. 짠짠짠짠짠. 리스비앙카. 예, 리스비앙카. 세계 3대 아름다운 도로에 들어가는 도로. 그 도로. 예, 제가 겨울이라 앙상한 그 길인 줄 알았더니 오늘 아까 보니까 눈꽃이 핀 또 그런 도로였습니다. 캠핑. 그래서 도로 이름은 리스비앙카라. 네, 리스비앙카. 차를 리스하지 않으면 오지 말라. 아, 뭐, 예. 리스비앙카. 네, 바깥을 이용해서 골련 한 대 피고 왔습니다. 근데 조금 옆쪽, 안 그러면 모르면 막 다시 이렇게 앞쪽으로 엎쳐주시나. 아, 예. 그... 지금 가는 데서 이제 앙가라 강이 강으로 빠져나가는 곳을 이제 보여주러 유람선이 그쪽으로 간답니다. 아, 이 물이 빠져나가는 곳. 아,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가이드님 예. 미리 일부러 부탁을 하셨구나. 그쪽에. 아, 아 그, 네. 그, 네. 그, 네. 그렇다고요. 네, 그, 그렇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예. 우리가 우리 배도 그걸로 빨려나가는 것 같죠. 예, 그래서 여기는 진짜 영하 50도가 돼도 안 오는 구간이랍니다, 여기가. 아~ 예, 여기가 이제, 그, 왜냐면, 저, 물이 이제, 예, 앙가라강으로 나가려고 아~ 빨라가지고. 그리고 이 파도 때문에 더 커요. 넓이가 진짜. 예, 50도. 이게 어쩌다가 네. 바람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고, 예. 아, 그러면, 그, 그게 얼기 시작해 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 수심 지도를 보면요, 이쪽에 이제 뭐 1,000몇백 이렇게 되는 데는 잘 얼기가 쉽는데 이제 저쪽에 5m 이렇게 되는 데도 있어요. 5m 적혀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건 우리 서해 바다처럼 아주 낮게 이렇게 돼 있다 모래 사장을 해가지고 제일 깊은 데가 5m 그런 데로 해서 차가 다니는 건데요. 예, 이쪽은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마 유람선이 겨울에 열어야 돼. 뭐를?